네, 정했어요. 오호. 일단은 근데 혹시 밝혀도 되나요? 편하신 대로 해주세요. 네. 일단 이재명 후보한테 투표를 할 건데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는 국민에 대한 마음이 저랑 되게 맞는 것 같아서 이재명 후보를 투표하려고요.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이요? 중요한 공약 그건 딱히 없는데 솔직히 후보들의 공약은 다 비슷했는데 저는 허경영의 후보의 공약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모든 국민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그게 가장 센세이션하고 기억에 남더라고요. 사실 대통령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어쨌든 리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뭐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어쨌든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신뢰를 못 얻고 있다는 게참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좀 암담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제가 대학교 학생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취업을 해야 되니까 그 취업률을 올려줄 수 있는 공약이었으면 되게 좋겠어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되고 나서 국방력이 많이 오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 같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솔직히 여론은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 기대는 되긴 되는데 사실 걱정이 더 앞서요. 걱정이 더 앞서요. 그래서 이제 막 코로나도 풀리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잘 해결해서 국가 경제가 좀 괜찮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확실하게 정하진 않았습니다. 우선은 제가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은 없긴 하지만 이번에 이제 성인이 되면서 처음 뽑는 선거인 만큼 좀더 신중해지기 위해서 고르다 보니 서로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을 다 고려하다 보면 뭔가 가장 남은 새 후보 중에서 추리기 가장 힘들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비슷해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표를 행사할 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마지막에 드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생각이라는 게, 이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탄핵을 제외하고는 5년의 임기를 다 살아야 되는데, 그때 동안 이 대한민국의 경제, 전 경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 경제가 조금 부양하고 좀더 높은 위치로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제가 코로나 시대에 딱 겹치다 보니까 학교를 한몇 개월간 나가지 못한 적이 있는데 그때 K 방역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충분히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좀 아쉬웠던 점 같은 경우는 집값이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 반대로 일이 일어나는 바람에 좀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지 않았나. 그걸 저도 몸소 옆에서 이제 부모님 옆에서 듣기도 하고 해서 그게 좀 가장 아쉬웠다 생각을 합니다. 투표라는 게 그래도 한 나라의 대표를 뽑는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선거라는 게 자기가 원하는 정당이 뽑히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간에 행사를 함으로써 자기 또한 정치에 관심이 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무표보다는 표를 행사를 함으로써 자신 또한 이 국가에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근데 투표라는 게 솔직히 저희 같은 세대에는 솔직히 관심도 없고 뭐 하기도 싫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성인이 됐으니까 성인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투표를 하는 게 가장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 투표하세요. 말하면 그렇고 누군지 말고 왜이 사람 선택해야겠다 이런 거. 정권 교체하려고 하는 건데. 정권 교체 때문에. 그러니까 네. 누군지 알겠네. 네. 그러니까 아주 유도를 하네. 그러면은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아이 그동안 정치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아이 찍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하도 뭐좀 뭐를 걸어도 지키지 않고 뭐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잘할것 같아서 찍어놓으면 다 마찬가지. 그 사람이 같아요. 아니 공약 같은 거 걸으면은 제대로 잘 지켜야지.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조금 낮게 생각될 사람을 그냥 생각한 거예요. 다음 정권에? 예. 그 국민을 위해서 잘 저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뽑고 싶지 뭐. 국민 어려운 사람들을 잘 저기 생각해주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 어려운 시민들. 아, 이 나라의 중대한 일, 저기 이럴 일꾼을 뽑는데 다 동참해서 그래도 이 나라를 저기 잘 해나갈 사람을 찍기 위해서는 찍어야지 한 표라도. 다 자기 생각하고 안 찍네 어쩌네 그러지만은 국민이라면은 그래도 저기 다 동참해서 나라가 하는 일을 같이 동참해서 다 투표를 해야죠. 국민이라면은.